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범인 군수입니다. 예, 오늘 힘센 충남이라는 기치 아래 도정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우리 금산에 오셔서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 김태흠 지사님, 우리 금산에 정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경계를 해주시는데 먼저 뜨거운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금산군 의회 김기현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김복만 도의회 수석 부의장님과 김석권 의원님, 그리고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어른이시죠? 우리 양희성 노인회 회장님, 그리고 이법연 교육장님, 그리고 박철호 농협 지부장을 비롯한 여러 기관 다자장님, 그리고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우리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금산에 특별한 애정을 쏟아주고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취임하시고 바로 충청남도 남부출장소를 우리 금산군에 설치해 주셨고 또 작년에는 우리 금산 군정사상 최대 규모인 1조 5천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양수발전소 유치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날 기억에 생생하시죠? 200년 만에 올까 말까 한 홍수로 인해서 큰 피해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신속하게 긴급 자금을 지원해 주셔서 응급복구를 잘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7월 25일 날 우리 금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또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덕택에 이제 항구복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금산의 주산품인 인삼이 수해를 입었을 때 국가 지원금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도비와 분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7월 30일 날 우리 또 금산에 큰 경사가 있었죠. 교육발전 특별, 그죠? 특구 시범적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교육 때문에 떠나는 금산이 아니라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금산을 만들어가는데 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회가 되면 금산서 살고 싶다는 말씀 주시는데 금산의 수리한 경관, 또 쾌적한 환경을 잘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금산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고품격 주거단지를 우리 금산에 만드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고 계십니다. 또 이번 폭우 때 위험 속에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제 필사적인 노력으로 소중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신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오늘 또 특별하게 표창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금산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우리 김태흠 지사님을 우리 군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하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